자,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어마어마한 스포들이 무자비하게 지금 깔려있어서 저희가 쫙 까고 시작을 할 거니까, 네. 혹시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보고 다시 오세요. 1부만 보세요. 네.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안 보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네. 아예 안 보실 분들은. 그렇죠. 안 보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장담컨대 스포를 다 들어도 재밌어요. 보러 가고 싶을 거예요. 더 보러 가고 싶을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스포. 먼저 스포 하나씩 해주시죠. 그, 소니가 제작한 스파이더맨들이 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그건 안 알려진 그러니까 거죠. 토비 맥과이어. 토비 맥과이어. 그 다음에 앤드류 가필드. 앤드류 가필드. 다 스파이더맨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톰 홀랜드까지 세 명이서 한꺼번에 서로를 봐. 세 명이서 이제 막 와, 싸운다. 스파이더맨 세 명이서 싸우 그러니까 같이 서로 싸우는 같이, 게 아니고 같이 형제가 되어서 형제가 서로 되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아 근데 진짜 토비가 나올 때 나 울었어. 운 이유는 2002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2002년. 아, 그만큼 좀 얼굴이 너무 예. 세월을 적당으로 봤어. 세월을 정년으로. 아, 근데 토비 맥과이어 많이 늙긴 했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파이더맨이 결국은 루머랑 똑같이 루머도 뭐 앤드류 가필드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스파이더맨은 세 명이 나온다. 세 명이 등장해서 같이 싸운다. 근데 이 싸질러놓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이걸 다 데려올까 이거 고민을 많이 했지 그렇죠. 않겠어요? 소니에서 그러다가 이 멀티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닫힌 차원에 있는 우주들을 한꺼번에 진공청소기처럼 쭉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러면 얘네들을 싹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멀티버스를 멀티버스. 왜 만들게 됐는가. 이게 마블의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아닙니까? 스파이더맨이 정말 오래된 캐릭터인데 역대 스파이더맨만큼 마블 캐릭터 중에서 사랑받은 캐릭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마블이 이제 운영난을 겪게 됐을 때 뭔가 새롭게 그 영화 쪽으로 새로운 유니버스를 건설해 나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걸 팝니다. 스파이더맨을. 어디에?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 일본에 팝니다. 소니에. 그렇게 파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블은 스파이더맨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스파이더맨 갖고 뭐 하려면 소니에 돈을 줘야 돼. 소니는 소니대로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담은 그런 작품을 자기네들이 자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야 이상하게 스파이더맨에 보면은 일본의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일본 문화들이 많이 나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어요. 잠깐 스쳐 지나는데 일식 나온다. 음식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이걸 제작을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1, 2, 3 샘 네이미가 잘 만들었는데 샘 네이미랑 헤어져가지고 거기로 끝나버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거기서 끝나버려. 맞아. 그리고 이거 또 세 번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 만들 때 어벤져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훨씬 더 잘 돼가지고 그걸 빌려온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안타깝죠. 이걸 어떡하지? 자기네들이 싸질러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네. 에이씨 다 모아! 마법사 등장시켜서 다 모아! 땅도 모으고 그런데 이제 그냥 스파이더맨만 다 모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악당까지 다시 같이 들어오는 그런 설정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던 거야. 스파이더맨을 2002년서부터 좋아했던 사람들 다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다른 얘기들 펼칠 수가 있잖아. 스파이더맨들끼리의 우애 그다음에 뭐 영웅들끼리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서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멀티버스 형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새로운 시도를 한 게 그렇죠. 제작비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아니죠. 뭐 기획력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블의 세계관을 잇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종의 저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대중 영화는 팬심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팬한테 팬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상했을 때 참 여러분도 안타깝잖아요. 네.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주인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좀 됐다는 이 말을 교체되고 그럼 그 새는 흐물. 그러면 사실 팬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럼. 그럼 한 대 어떻게 모아놓을까? 거기서 이제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나온 거지. 그러면 지나간 스파이더맨은 그 차원에 있는 거고 네. 이 스파이더맨 주인공은 이 차원에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멀티버스 개념에서 그럼 다 뛰쳐나오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우리가 하나 상상한 게 뭐 있냐면은 네. 악당들 다 모아놔가지고 대결 벌이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관점. 그리고 어벤져스의 정신이 뭐예요? 영웅들도 단결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영웅들의 공동체. 네. 그러면 스파이더맨이라고 한 단일 개체도 다시 합쳐가지고 대결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멀티비스 개념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게 딱 틀이 맞았다. 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두 번째 스포가 있죠. 악당들이 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세계관에서 막 뭐 멀티버스로 해가지고 별별 악당들이 다 등장을 해요. 네. 뭐 그린 고블린도 그렇고 닥터 옥토퍼스 등등 해가지고 총집합을 하는데 그 악당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악당의 악행을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악인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악인. 그리고 악이라는 건 뭐냐면 영웅들의 존재 기반이지만은 그럼 대체적으로 악당이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해서 죽이느냐. 없애야 돼. 그렇죠.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느냐.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돼. 맞아요. 이런 관점이 되게 영웅 히어로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의 개념이 나온다. 뭔가 저렇게 악행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조커. 조커. 그러니까 이게 연원이 있는 거죠. 조커도 사실 처음에는 절대 악으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흐름 뒤에는 어떤 그 내적인 그 뇌장애도 있었고 여기 어떤 사회복지 그런 정책이 퇴조를 하게 되면서 못 받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딱 결집되면서 이게 악행이 나왔던 거고 그 뒤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행이 더 번지잖아요. 그런 것을 흐름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스파이더맨이 딱 생각하는 거, 아, 저 사람들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게 되면은 악행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는데 네. 사실 악당들이 순수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훨씬 더 재미있었고 그 의미가 좀 더 각별했다. 저는 그 악당들과 긴장감 넘치는 짧은 그 토론 있잖아요. 아, 좋았어요. 그 토론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좋았고 또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이게 혹시 이게 혹시 그 북한과 미국의 토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건 내 상상이야. 상상이지만 봐봐. 네. 악의 축과 대화를 한다. 악의 축과 대화를 할 때 상상이지만 봐봐. 예. 이 중에서 어떤 놈이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야. 야, 나한테 신의 힘이 있는데. 나한테 신이 쟤를 왜 쟤랑 왜 협상하고 있어? 죽여. 신은 뭐 선택하지 않는다. 신은 선택하지 않아. 이러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펜타곤이라면 신이에요. 이 지구를 10번 이상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걸 계속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 아직까지 미국밖에 없어. 선택하면 다 죽일 수 있어. 이런 유혹들에 시달리면 어떻게 되죠? 침공을 하는 거야. 결국 그렇지만 그게 비극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야. 스파이더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군데군데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택이란 말이야. 선택. 넌 뭘 선택할 거니? 닥터 스트레인지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주가 혼란스러워져. 근데 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또 메이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진짜 어렸을 때는 내가 사랑했던 마리사 토메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정말 그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끔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걸 깨닫는 장면, 이 장면은 감동이지 않나. 이건 진짜 아 꼭 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런 그 부분 치료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뭐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메이 이모 죽죠? 그게 되게 슬픈 포인트였죠. 난 죽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설마 죽더라고. 죽이겠어 했는데 나중에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못 살리나? 인간인데 어떻게 멀티버스 개념으로 살아 어디 다른 아~ 차원에 가지 않았을까? 다른 차원에 가는 분을 또 불러오면 된다. 어쨌든 간에 네. 메이 이모가 죽는 거 요게 굉장히 큰 시사점과 그리고 그 피터 파커의 그런 성장 이런 부분에서 치료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스파이더원 때문에 어쨌든 죽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서 굉장히 고뇌를 하게 되잖아요. 아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력자로서 약간 스승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한데 결국 자기가 이제 제안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네.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약간 대별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뭔가 기존의 방법을 고수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메이는 다른 방법으로 했던 사람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살아남고 메이는 죽고 그럼 이거는 결국 새로운 진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하고 책임을 져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진보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의시되고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장식주의에 그 이렇게 걸치고 다닌 듯한 진보가 돼서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뭔가, 실제로 네. 영웅은 유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살리게 하는 그런 끈은 9.11 테러의 유가족들인 거예요. 한국을 바로잡았던 힘은 세월호 유가족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 상처 입은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봅니다. 자기가 한 번도 상처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상처를 못 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한 세상을 너무너무 잘 살고 구술을 해도 아무런 그런 부담 없이 했던 사람은 남의 상처를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120시간 일하라 그러고 150을 받고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일하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50 받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 6천원 받고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이 들어감으로써 완벽해졌다.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모든 스파이더맨들이 전부 다 가슴 속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묻은 그 추억들을 다 갖고 있게 됐고 그들이 영웅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공통점은 희생을 내가 그 불러왔고 그리고 또 그 희생이 내 상처가 됐기 때문에 나 같은 상처를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잊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상처로 인한 연대감이 결국 세상을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이제 어른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른이 뭘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치료 때문에 결국 메이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결국 자기 길을 가잖아요. 자기 길을 가고 계속 악당을 이제 치료하게 되고 그렇죠. 일정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성과가 없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그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희생이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MJ의 모든 기억을 다 관계를 희생을 하는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 그걸 좀 잘 오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잘 그렸다는 게 좀 기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스파이더맨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잖아요. 죽었죠. 이거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를 상징해요. 실제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가 없는 그런 그렇죠. 사회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쉽게 붕괴된 거야. 붕괴돼서 정말 개별화된 파편화된 존재로 남아있어.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영화는 이 대중적인 영화가 의외의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너희들이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너희의 어떤 것들을 희생을 했었고 그런 희생들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어떤 든든한 지지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미국다움, 진짜 영웅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줘요.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희생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부채의식과 깨달음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그 공동체들을 함께 지켜왔던 그런 많은 희생들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 완전히 혼자가 된 그 스파이더맨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려면 네. 이제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는 그런 성장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네. 스포를 마지막 스포를 또 강하게 해주셨지만 결국은 자기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혼자의 길을 다시 한번 가는 자기가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이제 처음과 끝이 그런 멀티버스 뭐 굉장히 시각적 효과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 악의가 맞아요. 맞아요.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악당들이 다 그 공간을 뛰쳐나와가지고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걸 어떻게 수습할까라고 하다가 이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흘러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미국을 아까 상징한다고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게 친구거든요. 그 친구조차도 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거는 굉장히 실존적으로 우리 지금 현대 SNS 시대인데 서로 다 이제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철학적 주제도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에서 자기 기억을 지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스파이더맨의 끝이 아니고 또 다음 편이 나올 텐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면 다시 또 이게 뭐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없으면 다시 또 이렇게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맥락도 어떻게... 저는 굉장히 여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짧게 아쉬웠던 점 얘기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하죠. 세영 씨부터 갈까요? 아쉬웠던 점 있으면. 아쉬웠던 점이요? 저는 사실 그 볼거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싸우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통쾌한 액션이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런 액션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어마어마해야 돼요. 우주를 갔다가 다 끌었었는데 2100억 원을 들였는데 스페이스 오페라를 바란 거야? 그 그랜드 캐년에서 지하철 지나다니고 저피고 다 했잖아. 지하철도 그리고 아무것도 뭘 더해줘. 악당과 싸우는 씬에서 뭔가 악당을 그렇게 그렇다. 그쵸. 뭔가 통쾌하게 그 기억에 남을 악당과의 만한 악당과의 싸움은 사실은 별로 없었다. 그쵸. 그런 그쵸. 비판이 많죠. 사실 악당들을 다 등장시키고 너무 쉽게 그냥 아니 그게 보내버렸다. 지금 마블 혹은 미국이 네.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악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마음에 내키는 만큼 두드러 패주고 그래서 죽이고 그러면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를 낳고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왜 악당이 악당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치료하는 개념으로 별로 안 통쾌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아니라 뭔가 네. 스토리적인 거 위주로 집중한 느낌? 그러냐면 네. 5시간짜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5시간이어도 악당은 많이 나왔는데 2시간 40분밖에 안 돼. 근데 그런 거는 안 통쾌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톰 홀랜드가 거기 이제 그 그린 고블린 계속 깝죽대니까 네. 그냥 주먹으로 계속 내려가. 맞아. 아니요, 뭐 얼마나 더 패야 돼요? 그러다가 또 스파이더맨이 찔리잖아요. 다른 스파이더맨이. 네. 네. 아 참. 그래서 아스럽.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통쾌해요? 뭐 어떻게 더 해야 돼요? 저는 마블이 찍어주길 바랬어. 갑자기 마블이니까 마블리가 나와가지고 마블리 씨 해가지고 주먹으로 딱. 뺨이라던데 때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마동석의 뺨이야. 마동석이 등장해야 되나? 마동석이 등장해야 돼서 진실의 방으로 초대를 했어야 네,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통쾌하지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비평도 사실 있어요. 그럼 뭐 너무 악당제를 다 등장시키고 너무 쉽게 그냥 죽여가지고. 보내버렸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이 영화 내적인 아쉬움이라기보다 네. 뭔가 좀 뺏긴 것 같은 그런 아쉬움. 뺏긴 것 같은? 네. 어떤 걸요? 그러니까 우리 그 K-컨텐츠의 K-컨텐츠의 가장 큰 차별화 측면. 포인트가 뭐냐. 네. 늘 제가 강조했던 거거든요. 서구는 선택하지 못하는 대안, 동양은 따라오지 못하는 스타일.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콘텐츠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융합의 통섭의 어떤 결정체를 K 콘텐츠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데 뭐 혹은 뭐 유럽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K 콘텐츠의 해결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요. 왜 잘 되나? 지금 이 영화가 K 콘텐츠의 결말과 굉장히 유사한 결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치유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외로워지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우리의 것들을
더 잘 발전시켜서 한국밖에 못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국적인 그런 정서 같은 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네. 아쉽다기보다는 우리 컨텐츠에 대한 아쉬움인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우리 걸 배워가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그럼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다? 아, 완벽한 컨텐츠다. 토비 맥가이어가 너무 너무 늙었다. 너무 나이 내가 나이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참. 아니 뭐 세월은 뭐 지나가는 거니까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슬퍼하지 마시고. 자 김원식 평론가님 아쉬운 거 있을까요? 아쉬운 거? 제이미 폭스가 죽더라. 아 제이미 폭스가 죽더라? 제이미 폭스가요? 아 죽지는 않. 죽진 않죠.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죠. 저는 그거 살려두는 것도 좀 약간 좀 탐탁지 않았는데. 왜요? 왜요? 아, 자기가 그거 붙이 떼운 다음에 도망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떼 그래서 억지로 그거를 떼준 거잖아요. 그 리액터를. 네. 그럼 이 사람의 나쁜 마음이 착해져요? 네.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런 부분이 좀. 네. 그러면서 그 제이미 폭스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 다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직까지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건데. 왜요? 악이란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최근에 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런 선언을 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나는 권력을 갖기로 했다. 악해진 겁니다. 근데 어벤져스나 이런 사람들도 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악하진 않잖아요. 그 아. 힘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쓰죠. 되도록이면. 그게 차이인 거예요. 나한텐 권한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나한텐 권력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나한테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왔을 때 그때 악인이 된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절대악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악당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 이제 욕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현실적으로 악인이 되고 싶은데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에너지 체계만 뜻하는 게 아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제이 폭스는 흑인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딱 이렇게 스파이더맨 여러 명 모이니까 얼굴에 가면을 까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흑인 스파이더맨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 사람은 흑인, 뭐 유색 인종이지만 항상 이 한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권력이나 힘이 갖고 있으면 한번 그걸 이제 복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적 복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그걸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라도 혹은 약자인 사람도 악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어떤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의 상대성을 좀 제이미 폭스를 통해서 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저는 그 어벤져스 시리즈를 계속 만들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방탄소년단 이 작년에 상을 못 받은 게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얘기하면서 흑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사실은. 상 많이 받았어. 흑인들이 휩쓸어 갔다. 그러면 아시아 유색 인종이 흑인만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스파이더맨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쉬웠던 건 짧게만 설정적인 측면에서 지구에 슈퍼히어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박살나고 아작나는 동안 다른 히어로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아작이 나잖아. 야, 그랬다가 또 멀티버스를 또 불러 들어야 되고. 아니, 그렇잖아. 중간에 닉 퓨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닉 퓨리 뭐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이랬는데 닉 퓨리 1년 동안 뭐 우주로 갔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다른 히어로들이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요. 설정 다른 자체가. 히어로들은 다른 차원에 있겠죠. 다른 차원, 멀티버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막 아작나고 톰 홀랜드. 갑자기 과학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는데. 아니 과학적이 아니고, 아니 저는 중간에 저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도대체 뭐 하지? 어벤져스 할 때 톰 홀랜드가 도와줄 때는 언제인데 다 쌩까고 지금 집에서. 자 다음 편에서는 그걸 되게 이성적이시다. 뉴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어벤져스 거니까 소니가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야. 아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맞아. 문학적 감수성이 없어. 현실적인. 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어벤져스. 그런 것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다 때려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때려부실 때마다 제가 진짜 마음이 정말 아픈 게 저거 다 보험 처리 언제 하나? 보험사 다 망하겠다. 아니 실제로 저런 세상이면 보험사가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거야. 스파이더맨은 보험 안 들었을까? 아, 그래서 중간에 그 개그 코드도 나와요. 스파이더맨이
그 얼음판에서 엎어지려고 그러니까 어 우리 여기 건물에 보험 없으니까 아, 오, 그러네. 그럴 때 다 커버가 또 될 수 있는 맞아요. 좋은 커버를 찾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 예. 스파이더맨에도 PPL을 넣었으면 어떻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대표님께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4시간 카톡으로 상담을 받고요. 상담 예약을 받고요. 그리고 상담이 성사되면은 무료로 내 앞에까지 와가지고 상담을 해주십니다. 뭘 상담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보험들이 진짜 본인이 타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치의 조합 구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꼭 따먹어야 될 것들을 챙겨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4인 가족이면 4인에 맞게, 3인 가족이면 3인에 맞게 현명한 그런 보장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는가. 이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보험 들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다이렉트 보험 든다거나 그거 다 설명 들어갖고 알아요 우리가? 다 기억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냥 창 하나에서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짜 새로운 그런 보험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다 분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보험들을 다 훑어보면 꼭 필요한 보험, 필요 없는 보험 이런 걸 나눌 수가 있고요.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대안을 제가 충실히 따랐더니, 아니 얼마 전에 여기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네. 목 부위에 수술이었어요. 또요? 그래요? 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터져버린 거야. 속에서. 그래서 그게 막 염증이 돼가지고 막 이래서 진단받으러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요? 바로 수술을 해버렸어요. 아, 그럼 목이 아프셨던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나 수술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 다. 좋네요. 다행이네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병원 가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렇네요. 진짜.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하셔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스파이더맨 쫙 저희가 스포도 쫙 해드렸고 감상평 그리고 메시지 전해드렸는데 한 줄 평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김현식 평론가님부터 갈까요? 네. 어쨌든 부럽더라. 어떤 부럽더라? 네. 스파이더맨이? 아니요. 그런 영화를 어쨌든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조건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적질해 간 것 같고 또 우리도 좀 여유롭게 제작비가 주면 저런 시각적 효과를 한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잘 만들죠. 그럼요. 네. 우리 못하는 게 없는 나라예요. 부럽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지리산을 했잖아요. 네. 지리산 얘기하면서 CG가 별로였다고 했는데 너무 지리산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너무 많아. 스파이더맨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세영씨는? 어떤 거? 한 줄 평한다. 지금 이게 한 줄 평이었어요. 아 이게? 지리산보다 낫더라. 아니에요? 뭐야 한 줄 평 뭐예요? 아, 저는 보면서 그 기억에 남았던 키워드가 그 세컨 찬스였어요. 세컨 찬스를 주자. 오, 세컨 찬스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세컨 찬스를 주자.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저도 사실 세컨 찬스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세컨 찬스가 필요하다거든요. 그 사실 한 번의 기회만 주고 네. 경쟁시켜갖고 나고자 죽어. 맞아요. 이런 사고방식. 그게 악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의견들 다 무시하고 그래 너는 두 번째야 이러면서 내려버리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 혹은 세컨 찬스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그 스파이더맨도 꿈꾸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러네요. 한준평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죠. 한줄평 안 하세요? 오행시 안 하세요? 아, 제가 뭐 시인이에요? 삼행시를 이렇게. 시인. 아, 제가 시인이냐고요. 알겠습니다. 뭐 할까요, 그러면은? 스파이더맨? 스. 아, 진짜 힘들다. 와, 오행시는 좀 빡세다. 스포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했지만, 파고 파면은 더 볼 게 많은 영화입니다. 이
이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더 보세요. 맨날 보세요. 오늘 성공. 아, 오늘 성공. 시인 등급, 시인 등급. 아, 다행입니다. 네. 아, 시인 쉽지 않네요. 시인의 길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특히 또 문학적 감성도 없는데 자꾸 시를 지으라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컨텐츠를 할까요? 뭐 후보군이 있나요? 설강화. 설강화. 그 그게 뭐예요? 논란? 설강화. 논란도 많더라고. 예. 기사도 많이 뜨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가 설강화 아니면은 또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 한번 고민해서 저희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격스타 시즌 3 오늘은 스파이더맨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